4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캐스터 이태곤이고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정성욱 골키퍼, 박성용, 유연승, 박종민, 김윤진, 김지훈, 이관표, 김승호, 이경민, 정민우, 김동욱이 먼저 나섭니다. 네. 축구단 김철욱 골키퍼, 이태준, 권승리, 강지용, 박선주, 유청인, 임창석, 박민수, 이재호, 유호성, 심광호가 먼저 나섭니다. 바로 휘슬 불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대전, 화면 오른쪽이 강릉입니다. 강릉에도 제공권이 있습니다. 유현승은 비켜줬고 띄워줬습니다. 수비가 먼저 맞춰냈고 우선 세컨볼은 대전이 이어가고 있는데 슈팅! 네, 지금 원바운드 되면서 김철호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자 지금 흘러나온 볼을 일단은 유현승 선수가 슈팅까지 마무리 지어봤고요. 로테이션이 또 필수적인 K3 리그의 팀들입니다. 아, 지금 자, 측면 잘 열어줬고요. 빠졌어요. 스피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 페인트 자, 좋았고요. 자, 네, 연결이 지금은 네. 나갔다는 판정이죠. 그렇죠. 아, 지금도 왼쪽 측면에 이 박종민 선수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따라서 이 빅앤스몰 조합 강릉시민축구단도 득점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조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또 아, 지금은 왼발 높게 떴습니다. 지금 기습적인 장거리 네.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던 이관표 선수. 그렇죠. 아, 지금도 정말 기습적으로 슈팅을 날려봤어요. 네. 자, 이 장면이죠. 네. 살짝 빼주고 원스톱 슈팅. 아, 좋았어요. 네. 왼발 슛. 네, 경험담입니다. 네. 아, 네. 아, 지금 연결 좋았고요. 아, 좋아요. 계속 갑니다. 성큼성큼 왼발! 세컨볼 아직 살아있고 올려주는 공 반대편! 아, 네.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오, 네. 경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정말 원투 슛! 잘 막아줬어요. 정성 프리킥 기회를 얻고 있는 대전입니다. 역시나 이관표고요. 왼발을 살짝 띄워줬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하, 그러나 네. 쓰고 있고 자, 일단 중앙 연결 살짝 길었습니다만 유청인이 오른쪽으로 뿌려줍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유호성 잘 띄워줬고 좋아요! 끝나갑니다! 지금은 강릉 오늘 경기 통틀어서 가장 좋은 기회예요. 이관표의 왼발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양손 번쩍 가까운 쪽 봤는데요. 자. 맞춰냈어요! 와, 지금은 한 골을 건져 올렸어요. 네, 임창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도 잘 나오고 있어요. 박민수 좋아요. 벗어납니다. 와,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슈팅 한 차례 보여줬는데 약간은 굴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박민수가 과감하게 이렇게 슈팅을 가져가 보게 된다면 대전 입장에서도 또 라인을 조금씩은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굴절이 일어났는데 만약 저게 골대 안쪽이었다면 굴절 네. 덕분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바깥 안쪽 패스 노려봅니다만 자. 반칙 아니고요. 네, 지금은 실책이에요. 자, 지금은 자, 여기서 네. 들어갔어요. 네, 네. 지금은 네. 안 들어갔군요.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슈퍼태클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한 차례 나왔어요. 와, 자, 사실 설레발이라고 하죠. 그렇죠. 김동욱 선수가 이미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바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막아냈습니다. 셀레브레이션을 미리 한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장면이 살짝 오버랩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끝까지 해야 되는 스포츠입니다. 심강호 살짝 띄워주고 좋아요. 이관표의 패스가 띄워졌고요. 자, 박산 쪽 쪽에 자, 1분 전은 해프닝이다. 선제골 대전이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번엔 진짜 들어갔습니다. 네. 네, 대전이 결국에는 전반전에 주도했던 경기력 골까지는 만들어냈고요. 네. 아, 강릉 입장으로서는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또 뼈아픈 실책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 불과 몇 분 전에 아쉬운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 조금은 찬물을 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1분 만에 그건 필요 없다. 그렇죠. 내가 보여주겠다. 정민우가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민우 정말 무섭네요. 자,
그리고 세트플레이를 계속해서 두드렸던 대전인데 결국에 세트플레이 그리고 이관표의 왼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이관표의 왼발로부터 어쨌든 시작이 됐고 네. 이 뒤쪽에서부터 아 쉽지 않은 바운드 그리고 터닝슛이었는데 정민우가 여기서 또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면서 다섯 경기 연속골입니다. 아, 아 정말 무섭네요. 득점 감각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는 정민우 선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김동욱 선수의 아쉬운 슈팅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 막판에 굉장히 아름다운 또 전개를 보여줬던 대전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 위치를 잡고 있고요. 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강릉, 화면 오른쪽이 대전입니다. 자 강릉의 선축 일단 오른쪽을 흐른 볼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한 번에 연결. 자 돌려갔어요. 아 세컨볼. 네 지금은 네. 자 뒤쪽에서 슛 높게 네. 떴습니다. 아 유청인이 마음 놓고 때려봤는데 많이 높게 뜨고 말았네요. 네 높게 자, 양기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아, 그리고 박종민 선수는 아직까지 조금 불편해 보여요. 한 번에 뿌려줍니다. 자 아, 지금 연결됐고요. 지금 박선주 선수가 잘 걷어내긴 했지만 오, 또 대전이 한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가져갔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왼쪽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이 박정민 선수의 스로인이 또 기습적으로 연결됐고요. 네. 아, 유현승이 낮고 빠른 크로스. 강릉시민축구단 또 수비진들이 당황했어요. 홍동률이 볼을 잡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만큼 대전이 잘 막아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자, 강릉은 결국 해줘야 되거든요. 아 열리는데! 맞습니다. 아 지금은 박민수 선수가 또 왼발 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열리자마자 슈팅을 날려봤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멀리서 슈팅을 가져가봤던 박민수인데 자, 지금도 굉장히 네. 각도가 예뻤거든요. 자, 지금은 또 애매하게 볼이 흐른 과정에서도 볼을 소유하면서 또 등립니다만 김승호가 살려냈고 김승호 아 계속해서 아,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아, 벗어납니다. 아 지금도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네. 아, 아직 한 번에 가는데요. 자, 일단 바운드 됐습니다. 자 심광호인데요. 네 열립니다. 자, 여기서 심광호 바운드입니다. 세컨볼 심광호입니다. 와 자 오늘 정성욱 날입니다. 정말 오늘 정성욱 슈퍼세이브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와 지금은 강릉이 세 차례 슈팅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아 결국 정성욱 골키퍼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판정승을 거두고 있던 정성욱이라고 아, 했는데 네, 여기서 다 막아냈습니다. 와 아, 오늘 정말 날 제대로 잡아 피스거든요. 네. 왼발의 마술사 유호성 맞춰냈고 높게 갑니다. 아, 역시나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성공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냐. 아 지금 밀고 올라옵니다. 자 지금 왼쪽 공간 맞습니다. 박재민 슛! 네. 아, 네 지금은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이 발의 각도를 보게 된다면은 약간 찍어차는 크로스를 시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앞쪽에서 잘렸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뒤쪽 선택 자 박선주가 올려주는데 잘 올라갔습니다. 바깥쪽입니다. 와 지금도 이 박선주의 저돌적인 돌파에 이은 크로스 일단은 머리까지 잘 배달이 됐거든요. 네. 아, 양기훈 선수가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가 또 흘러갑니다. 자 양기훈 선수가 확실히 높이가 네. 있거든요. 자 공격 반대 열어줍니다. 자 잘 맞았어. 오늘 정성욱 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교체. 카드가 또 떨어지기 무섭게 또 강릉이 한 번에 연결을 해봤고요. 네. 아 지금은 거의 프리찬스였는데 네. 정성욱 골키퍼는 네. 쉽게 그렇게 되면은 또 굉장히 또 힘들 싸움에서도 중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열립니다. 김철호 골키퍼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체에 들어온 박재민 선수의 발리슛으로 보이는데 네. 와 굉장히 어려운 바운드에서도 슈팅을 또 시도를 했고요. 그렇죠. 자 이 장면인데 네. 원바운드로 때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철호 골키퍼도 쉽지 않은 바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자 리턴 패스 유청인 이어받았고 아 잘 끊어졌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전에게 기회가 옵니다. 활동이다.
자, 급할 게 없죠. 장은규. 자, 장은규 1대1 붙여봅니다. 장은규. 박스 안쪽까지 진입을 했는데 다시 중앙으로 빼줬습니다. 오른쪽 선택. 그렇죠. 네. 높게 떴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1 K3리그 14라운드 대전과 강릉의 맞대결은 전반 막판에 터진 정민우의 선제골을 지켜내면서 대전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